김밥 있어요? 어. 김밥 좀 주세요. 어? 여기? 하나 더 먹을래? 어, 언니. 어, 민현아, 그만 좀 먹어. 아이고, 저 뱃살 봐라. 오늘도 지명 못 받아서 질질 짜지 말고 그만 먹어라. 너무 그러지 마. 오늘 밥은 한 끼라는데. 언니도 그러는 거 아니야. 장사를 해먹으려도 눈치껏 해야지. 우린 몸이 재산이라고. 얘 이렇게 먹다간 이 집도 얼마 못 가 끝내야 돼. 근데 네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? 통통한 여자 좋아하는 남자도 많어. 모든 손님을 다 만족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해. 자기만의 시장을 개척하는 게 더 나아. 맞아, 맞아. 대학 다녔다고 티내는 거야? 그럼 뭐해? 술집 주방이나 하고 있는 건. 김밥 팔고 주방 나와서 얼마 벌어? 맞아, 맞아. 우리 하룻밤 버는 거 한 달 벌지. 돈 버는 것도 격이 있는 거야. 너처럼 돈 버는 거 하나도 안 부러워. 돈의 격이 어디 있냐? 어? 김밥 팔고 언제 격 있게 사냐, 아줌마? 네 걱정이나 해. 김밥 하나 놓고 가. 야, 먹어. 김밥이 왜 2,000원이야? 딴 땐 1,000원씩 하는데. 그런 김밥하고 쌀이 달라. 남편은 뭐하나? 마누라가 이런 데서 일하는 건 아나? 알면서도 내보내는 거 아니야? 격 있게 돈 벌라고. 여보세요? 어, 여보. 아이, 중간에 일찍 들어왔어. 끝까지 남아있으면 술값 내야 될 것 같아서. 애들 데려오라고? 아휴, 장모님 때문에 싫어. 장모님이 나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아. 안 가. 예, 당신이 끝나고 데리고 와. 엄마, 저 샛별 아빠가 오늘 좀 늦는다네. 우리 애들 나이 끝나고 데리러 가면 너무 늦지? 미안해. 아빠 알면 또 난리 나니까 집 앞에서 전화할 테니까 그때 애들 데리고 나와줘. 정말 미안해, 엄마. 아, 왜 여기 있어? 이런 애들은 감춰두고 안 들여보내주는 거야? 아, 손님, 아, 저 아니에요. 어, 손님, 저, 어머! 오랜만이야. 그러니까요. 괜찮아. 그저가 막 질리겠어. 아, 오빠 보고 싶었지. 당연하지. 야, 야, 야. 너 나가. 나 얘랑 놀 거야. 아니, 저 아니. 아, 여기 어디 나가? 이 오빠 정말 웃기네. 어떠 대고 저 아줌마하고 날. 저 나갈게요. 아, 어디 나가. 야, 야. 아, 너 나가라니까. 얼굴 좀 댄다고 아까부터 가짜한테 굴고 말이야. 오빠 취향 별나다. 저런 아줌마가 뭐가 좋다고. 아줌마, 룸에 들어와도 돼? 달아 빠진 너보다 열 번 낫다. 여기 사장 누구야? 사장 오라 그래. 아, 괜찮아. 왔어? 아, 샛별아, 은별을 데리고 와서 자. 옷 벗고. 아. 아이, 왜 말을 씹어? 나랑 왜 결혼했어? 이게 당신이 말한 사랑이야? 왜 또 그래? 낮에는 과외 알바, 밤에는 주방 보조. 내가 무슨 슈퍼어머니인 줄 알아? 어쩌자는 거야. 아니, 엄마한테 가서 애들 좀 데려오라는데 그것도 못해? 누군 벨도 없는 줄 아니?
그 장모님 나만 보면 한심한 놈 취급하는데 결혼한 지 10년 됐으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. 지금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? 당신이 돈을 펑펑 벌어다 줬어봐. 우리 엄마가 왜 그러겠어? 결혼할 때나 지금이나 낮은 게 뭐가 있어? 누군 돈 펑펑 벌고 싶지 않아서 못 버는 줄 아니? 안 되는 거 어떡해. 노력해도 안 되는데. 누군 저 자식 호강시키고 싶지 않아서 이러는 줄 아니? 내 나이 38이야. 재취업도 어렵고 창업할래도 뭐 미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너 나 편속 이렇게 팍팍 긁 거야. 네 기분 좋은지? 미안해. 그치만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. 내일 형 만나볼게. 형 회사에 뭐 할 일인가. 여보, 빨리 일어나서 밥 먹어. 애들 과열 시간 다 됐다. 반성 진짜 많이 했어. 이제 애들 장모님한테 맡기지 마. 내가 볼게. 맛있겠다. 좀 짜다. 이 어제 자기가 끓인 거에다가 물만 부었더니 그런가 보다. 그래도 맛있어. 자기가 해주는 거. 애들 벌써 왔나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, 미란 어머니. 아이고,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? 샛별 엄마, 대학 안 나왔다며? 네? 어떻게 사기를 쳐도 이렇게 친히 동네 사람끼리? 3학년 다니다 말았어요. 그래도 초등학생은 가르칠 수 있어요. 그건 샛별 엄마 생각이지. 처음부터 말해줬음 우리 애 보내지 않았어. 죄송합니다. 딴 엄마들 대표로 내가 온 거야. 오늘부터 애들 안 보내. 과외비 선불로 준 거 돌려줬으면 좋겠어. 아니, 제가 가르쳐서 글짓기 대회에서 상 탔다고 좋아하셨잖아요. 소가 뒷걸음치다 맞은 거겠지. 우린 아무튼 더 이상 샛별 엄마한테 애들 못 맡겨. 기가 막혀 진짜. 형 왔어? 오래 기다렸냐? 나오는데 갑자기 처리할 일이 생겨서. 먼저 시작했어. 아, 그래? 여기 500 하나 주세요. 예. 요즘 어때? 뭘 해서 먹고 살지 막막해. 재수 씨 벌잖아.